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 서대리의 2023년 12월 배당금 결산 영상입니다. 12월이니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 한해 동안 받은 배당금도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12월 배당금은 서대리 배당 투자 역사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선언했었는데 다행히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들어온 배당금을 하나씩 살펴보면 시작은 늘 그렇듯이 솔 ETF입니다. 12월 1일에 솔 미국 S&P 500 2640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42978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 1600원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12월 4일에는 개인형 IRP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 중인 KB스타 2511 회사채 ETF에서 1330원 배당금을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해외 주식 배당금들인데요. 우선 12월 12일에 올해 배당 성장률이 3.8%로 아쉬웠던 SCHD가 220.20달러 배당금을 보내줬습니다. 배당 성장률은 아쉬웠지만 역대 가장 많은 분기 배당금을 발표했는데요. 서대리도 SCHD 투자하면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었다는 점으로 위안을 삼아 봅니다. 12월 15일에는 서대리 아파트 관리비를 책임질 리얼티 인컴으로부터 84.21달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리 포트비중 1위인 S&P 500 ETF인 부에서 214.33달러 배당금을 보내줬습니다. 참고로 올해 주가와 배당 모두 부진했던 SCHD와 다르게 부 주가는 25% 가까이 올랐고 배당 성장률도 6.9%를 기록하면서 역시 근본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7종목 배당금을 전부 합쳐보니 달러 환율 1297원 기준 12월 한달 동안 받은 배당금은 약 72만원입니다. 보통 ETF 배당금은 4분기가 가장 많은데 서대리가 투자하는 SCHD와 부 모두 12월 분기 배당금이 상장 이후 역대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근몇 달간 서대리 배당금 대부분을 책임지는 리얼티 인컴과 SCHD 주가가 계속 하락한 덕분에 추가 매수로 수량을 평소보다 늘릴 수 있었고, 이는 12월 배당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주가가 빠르게 회복 중인데 생각보다 박앤세일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처럼 자체 배당 성장과 꾸준한 월적립 매수, 저점 매수 덕분에 올해 배당금은 작년 12월보다 무려 21만원이나 늘었습니다. 배당 성장률로 따지면 무려 41%로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2021년 12월 서대리 월배당금 최고 기록인 61만원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다음 최고 기록 돌파는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금을 한 주당 5천원씩 주지 않는 한 2024년 12월이 될 텐데 그때도 올해 배당금보다 최소 1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갈 예정입니다. 아마 자체 배당 성장과 월적립 매수만으로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12월 배당금 최고 기록 갈아치우기가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2024년 1월에서 3월 배당금도 2023년보다 더 나오게 만들 계획인데요. 다행히 2023년 1월에는 배당금을 8만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 리얼티 인컴 월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시기는 2024년 3월인데 SCHD 부진이 이때까지 이어지면서 배당 삭감까지 발생한다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물론 걱정과 달리 배당금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서대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1월과 2월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리얼티 인컴과 월배당 ETF 수량 늘리기로 말이죠. 다만 이 차트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월과 2월, 4월 배당금이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도 빈곤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할 방법도 현재 열심히 찾는 중이고 거의 결론이 난 상태인데 이는 기회가 된다면 별도 영상으로 자세하게 썰 풀어 보겠습니다. 올해 12월 배당금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덕분에 12개월 월 평균 배당금도 37만원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22년 12월 월 평균 배당금이 약 26만원이었는데 무려 45% 성장한 셈이죠. 물론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나온 배경은 늘 그렇듯이 월적립 매수와 자체 배당 성장의 시너지 덕분입니다. 2022년 말에 일반 계좌 리밸런싱한 결과로 올해 2월까지는 월 평균 배당금이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지만 3월부터는 아름답게 우상향 중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2024년도 월 평균 배당금은 계속 우상향할 것입니다. 떨어질 조짐을 보인다면 추가 매수로 혼내주면 되고요. 12월 배당금 결산인 만큼
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배당금도 이번에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달러 환율 1297원 기준 2023년에 받은 배당금은 총 446만원입니다. 저는 배당금이 들어왔다고 카톡 올 때마다 구글 시트에 배당금 입금 내역을 기록하는데 올해는 카톡 알람이 무려 160번이나 왔습니다. 물론 160번은 같은 종목이어도 계좌가 달라서 입금 카톡이 따로 오는 것을 전부 포함한 숫자긴 하지만 적은 돈이라도 배당금 입금 알람은 언제 받아도 서대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올해 받은 배당금은 작년보다 무려 100만원 넘게 늘어났지만 배당금만으로 제 생활비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단계까지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올해 서대리에게 배당금을 가장 많이 준 순서대로 종목을 나열해보면 월배당 대명사인 리얼티인컴이 비중 25%로 1등입니다. S&P500 ETF인 부가 비중 21%로 2등, 3등은 배당성장 ETF인 SCHD입니다. SCHD도 비중은 21%인데 올해 부배당금이 6천원 더 들어오면서 근소한 차이로 3등이 되었습니다. 리얼티인컴과 부, SCHD 3대장이 서대리 전체 배당금의 68%를 차지하고 나머지 32%를 14개 종목이 조금씩 힘을 보태주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우와 애플 배당금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열심히 모아가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분배금 모두 나머지에 들어가 있죠. 참고로 올해 국내 상장 ETF 배당금 순위는 타이거 미국 S&P500이 32만원으로 1등,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26만원으로 2등입니다. 2024년부터는 일반 계좌보다 연금계좌와 ISA 같은 절세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1인당 절세계좌 한도가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합쳐서 1800만원, 중개형 ISA 2000만원으로 총 380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절세계좌 한도를 전부 채우려면 저희는 1년의 생활비 빼고 7600만원씩 필요합니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 만큼 절대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현재 일반 계좌 투자 비중을 확 줄여야 그나마 비벼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서대리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늘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S&P500과 나스닥 ETF, SCHD를 장기 투자할 계획이라면 절세계좌의 세금 혜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요. 관련해서는 이 영상과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 배포 중인 나만의 배당금 로드맵 3.0 버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일반 계좌 배당금 규모가 절세계좌에서 받는 배당금보다 4배 이상 큽니다. 아무래도 투자 원금 자체도 차이 나고 일반 계좌는 리얼티인컴이라는 강력한 친구가 있기 때문인데 2024년부터는 절세계좌에 더욱 집중해서 여기서 받는 배당금을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절세계좌 배당금이 일반 계좌를 뛰어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